오늘은 양력 9월 넷째 주 마지막 한 주간의 운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주간의 운에 있어서의 가장 특이점은 29일 날 추석이 껴 있죠. 지금 한 주간의 운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항상 이렇듯 올해의 운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음력 8월이라는 이 시점 속에서의 한 주이기 때문이죠. 자, 갑목이라는 이 일간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먼저 진행하되, 이렇듯 여소 일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자, 갑목적 시각에서 2023년은 개면연은 정인의 기운이면서 겁재의 기운이 이렇듯 들어와 있죠. 그러면 큰 무대 속에서 이한 달의 기운이 이렇듯 묘유가 상충되어 있습니다. 겁재의 기운에 의해서 관이 깨져 있는 상이 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치 속에서 갑목의 사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주 천간 지지 속에서 이 겁재란 기운이 많이 하나 이렇듯 이달의 기운과 이렇듯 상충이 되어 있다. 그러면 동료 또는 의형제, 그리고 동업자적인 요소에서 관제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괜히 구설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적 시각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런 달, 2020년, 21년, 또는 2016년, 17년, 사랑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하지 않는 분들. 그러면 현재란 이런 달에 딱 그런 의미가 좋겠지만, 추석에 고향에 갔더니, 오빠나 동생이 누나는 뭐에 결혼도 않고 했었을 때 괜히 분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그런 에너지들이 작용하는 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의 기운은 겉에서는 아름답게 이 갑목이 다시 재탄생되는 동양으로서 대립목으로서 거듭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듯 명예가 있겠지만, 다시 말해서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사랑이라는 이 부분도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연애하기 좋은 이 가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사회적인 명예, 직책, 직위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또한 남성적인 시각, 기혼자적인 입장에서는 자녀를 걱정하는 시간대도 됩니다. 본인 스스로는 직장적 요소에서 내 위치가 있건만 동료로 인해서 갈등하는 그런, 그러니까 감성적, 지성적인 입장에서는 신경 쓰임이 있는 것이죠. 그때상은 평온하고 태평하지만 그 속에서 현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취업 준비생적인 입장에서는 지난달이 현재 이런 달이 합격이라는 이러한 에너지들이 작용하고 내 직위, 직책, 위가 자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롭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호기를 잘 잡자는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사. 그래서 갑목을 이 여섯 일주를 대변하는 갑목적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갑인 일주적 개념에서 현재 여성적 시각에서는 이렇듯 사랑 연애라는 이 의미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자리해 있는 시점입니다. 전자 이야기했지만 남자적인 시각에서는 조금 사회적인 책임감, 그리고 기혼자적인 입장에서는 자녀, 그리고 거래처, 이렇듯이 상사, 이런 분들, 인연의 고리를 가지고 이렇듯 생각이 많은 시간대에 있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런 부분 속에서 이직은 어떠나? 대체적으로 현재의 달은 그냥 평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냥 안주고 싶은, 편안하게 머무르고 싶은 그런 에너지를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러한 이치가 지금 나로 하여금 안정을 취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시간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 자, 말을 잘안 듣네요, 이 기강. 그래서 이런 시간 속에서 자, 건강적인 문제, 관제적인 요소는 어떤가. 특별하게 건강 관제적인 요소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일주론적인 입장에서는 주의할 시간대가 있습니다. 자, 굳이 여성적인 시각
남성적인 시각을 떠나서 종합적인 이야기를 이렇듯 했습니다만, 자, 사랑 연애적인 부분은 한 달 속에서 사랑 연애에 깊더라. 여성적 시각에서. 그럼 그 속에서도 더욱더 자기한테 빼어난 그런 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미래의 법칙이 만들어진다. 자,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이런 날, 사랑 연애의 격리도가 있죠. 그리고 특히 28일이라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추석을 끼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이라는 이 임진일 이 자체도 이 신유월과 연합해서 관의 기운을 형성하니까 사랑 연애는 애틋하게 들어있다. 자, 그러면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어떠냐? 남성적인 이 시각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이라는 병술일, 그리고 27일이라는 무자일, 남녀공이 28일이라는 목요일이 겹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그 속에서 다시 10월 1일이라는 이 날도 동성이 겹치는 날이죠.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자, 먼저 갑인일주적인 입장에서의 이 일지를 한번 볼까요? 갑인일주적인 입장에서 이한 주의 운은 이렇듯 자기의 내면의 에너지, 아웃풋적인 요소에서의 내 재능의 끼를 연출하고, 26, 27, 이런 날은 인성, 다시 말해서 인풋의 에너지가 작용합니다. 여성적인 시각, 남성적인 시각 끝 없이. 그래서 25, 26, 아름답게 피어나는 갑목에선, 그리고 다시 내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그런 시간대. 그러면서 편안함의 머무름의 시간대가 28일. 그 속에서 이렇듯 강한 책임감 속에서 목, 금, 토요일을 보내고 다시 10월 1일이라는 이 임진일날 내 에너지가 배가 되는 그러한 여행을 한다. 갑인일주적인 입장에서 대체적으로 이 한주는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이미 건강이 나빠져 있는 분들이야 이렇듯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는 분들은 한주 자체가 문제가 없다. 관제적인 요소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두 번째, 갑오일주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갑오일주적인 입장에서 이렇듯 일진상으로 건강 관제적인 요소에서 흉이 될수 있다. 이런 부분은 관제하고는 무관하지만 27일, 수요일이 되겠죠.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내 어머니 또는 숙부, 집안에서 어머니 이모할 것 없이 또는 자녀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오갈 수 있는 시점. 그래서 이런 날은 여성적인 건강도 물론 조심해야 되고, 갑오일주적 개념에서는. 그리고 말이 많기 때문에 시비수적인 그런 요소가 약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갑오일주적인 입장입니다. 여기서 주었다, 말았다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갑오일주적인 입장에서 다른 날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갑술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겠는가? 자, 일진상으로는 갑술일주는 10월 1일 건강적인 측면 그리고 관제구설 이런 부분을 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러쿵저쿵 펼쳐놓은 일을 놓고 고뇌하는 삶. 남녀공이 처자녀의, 처자식. 다시 말해서 배우자적으로 인해서 고뇌하는.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고뇌하는. 그런 상이 연출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갑술을 일주는 10월 1일 임진일 날 조금 주의가 요구된다. 갑술 일주적인 개념에서는. 그래서 이럴 때에 부부싸움이 되지 않도록 서로 이해 배려를 하자. 10월의 첫날입니다. 아무쪼록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그러면 갑신 일주적인 개념에서는 29일이라는 금요일 날, 추석 날, 주의가 당부되죠. 건강적인 요소, 그리고 관청. 다시 말해서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좋지 않고.
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 특히 대장내시경 한다는 것은 흉이 생길 수 있는 일증이다. 이렇게도 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불편함이 있더라. 갑신일주적인 개념에서는 으뜻, 건강, 관제적인 요소에 주의가 추석날 요구된다. 싸우지 않게 조이죠. 싸움이 커지면 가족들이 모이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가 깨진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갑자일주적인 개념. 갑자일주적인 개념은 대체적으로 무방하게 흘러가죠. 그럼 마지막으로 갑진일주. 자, 갑진일주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병술일날, 이런 날 조심을 해야죠. 건강, 관제적인 그런 부분. 자, 그런데 이와 같습니다. 이런 날 외의 재물적 성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술일주적인 개념에서 10월 1일 부부싸움을 했었지만 그래도 재물적 요소는 운이 좋더라. 큰 돈이 들어오더라. 자, 갑진일주. 갑진일주적 개념에서는 이런 날, 25일이라는 이 병술일 날 의외의 그런 성과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싸움의 요소가 된다 하면 그건 이롭지 못하다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운, 한 달 속에 그 영향력에 있는 운이지만서도 약간은 흥미주의 이렇듯 운세 이야기를 한듯 하여도 일진의 운은 어쩔 때는 무시할 수 없는 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의가 요구되고 30일날이라는 이 시점, 만약 하나 감목 일간적 입장에서 사준명궁에 겁질하는 이 기운이 있었을 때 만약 하나 이런 기운들이 다시 이렇듯 월과 다시 상충하는 이 기운이 형성된다면 동료로 인해서 분란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예성적인 시각에서는 두 남자를 놓고 권해 얻듯이 하는 상도 되고, 여하튼 이런 입장이 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감목 일간적 또는 일주론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심층 사주상담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시, 그래야지 정확한 사주 일주에서 가능한 것이죠. 단순히 일간 일주론적인 입장에서는 흥미유지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이만 가름합니다. 계속해서 을목 일간 일주론적인 입장에서의 운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 운에 대한 이야기. 자, 마지막 주 이전에 현재라는 이 양력 9월, 음력 8월이죠. 편간의 기운이 연과 오리 이렇듯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간과 이렇게 상충이 되어 있죠. 일간과. 그래서 이럴 때에 정신적인 고뇌, 건강적인 측면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될 이 시점이 되는 것이죠. 이 한 주 자체에. 그래서 건강 관제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 속에서의 이 한 달의 운, 그리고 일주론적인 입장에서의 이 현재의 목록처럼 이직 연애 건강 관제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시간 관계상 언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직적인 요소를 생각할 수 있는 일주는 누구일까요? 을묘일주가 되죠. 여튼 묘위가 상충되는 시점, 그 속에서 다시 이렇듯 파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직적인 요소에 크게 통해되는 일주는 을묘일주가 된다. 자, 사랑 연애적인 부분은 이달, 현재의 달,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갈등이지만 여성적인 시각에서 갈등 속에서도 애정운은 강하다. 애정운은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어떠냐? 애정운이 약하죠.
애정은 좋지 사랑 연애라는 이 기운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라는 그 글자. 그 집안에서는 자녀 문제로 수험생이 있다든가 취업 준비생이 있는 기혼자적인 시각에서 남성들은 상당히 스트레스, 그리고 직장인들 사업가적인 부분에서는 거래처라든가 관청, 그리고 자녀 이런 거리들로 고뇌를 한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신, 육체가 다 공고하다. 다 막혀있는 것처럼 피곤함이 쌓여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좋지 않죠. 자, 그러면 일주적인 입장에서의 이 운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자, 을사일주적인 개념에서는 이 한 주 속에서 여행 이동 수적인 요소, 이 기운이 26일 날 강하죠. 그래서 을사일주적인 입장에서는 화요일 날이 분주하다. 그러나 건강적인 측면, 그리고 관제적인 요소,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난하게 이렇게 흘러가죠. 남성적인 시각에서 이런 애정적인 요소, 남성적인 시각에서 애정은 사실 이런 날, 월요일 날, 그리고 27일, 29, 8월 1일이라는, 여기서 한 10월 1일이라는 이 시점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월요일 날 또는 목요일, 금, 토, 일요일 날 강하게 들어와 있죠. 자, 지금 일주론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약간 와전됐습니다만, 여하튼 을사일주적 개념에서는 건강 관제적인 요소 26일 화요일 날 주의하자. 자, 그러면 을유 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어떠나요? 자, 을유 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이렇듯 특히 건강적인 요소 이 부분과 관제 구슬 30일 날이라는 토요일 날 주의가 요구됩니다. 을유 일주는, 자, 그리고 을축 일주, 을축일주는 그다지 큰 문제 없습니다. 병술일날, 월요일날 약간의 부대낌이 있지만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을해일주, 을해일주적인 요소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처음 이야기했던 이 을묘일주, 이직적인 요소에서의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탐탁지 않는 이 에너지. 그랬었을 때 이 을묘일주적인 개념에서 이 연월이 상충되고, 그렇기 때문에 흉이다 했지만 한 주간 속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을미일주, 끝으로 을미일주입니다. 을미일주적인 개념. 자, 28일 날이란 이날 기혼자든 미혼자든 주의가 요구됩니다. 건강, 관제, 구설, 시비수, 돈 문제.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 재물적 요소가 크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을미일주적인 시간, 재물적 요소가 크게 들어올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일진상으로는 이렇듯 파급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적 기복이 많고 생각이 많은, 밤잠을 설치는 그런 상이 되죠. 추석 앞날입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옛 여인을 만났다가 부부싸움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동창회에 갔다가 돌아왔다. 동창회 날 저녁 늦게 귀가했더니 싸움이 벌어지더라. 이럴 수도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 자, 이로써 을사, 우리 을축, 을의 을묘, 을묘일주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평화일간, 일주론적 입장에서의 이 한 달의 운, 그 속에서의 마지막 주, 한 주의 운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일 날, 금요일 날이 중추절이 되어 있죠.
자, 현지라는 이 음력 8월, 양력으로 9월 8일에서 10월 8일이라는 이 시간대는 이렇듯 병화 입장에서는 정제의 운이다. 사랑, 미래 속에서 또다시 관의 기운이 형성됩니다. 암합적 요소에서의 관의 기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재와, 다시 말해서 돈과, 여기는 남성적 시각에서는 여성도 해당되죠. 그리고 명예라는 틀이 만들어집니다. 남자라는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이 달 속 사랑 연애의 마음은 깊어지더라. 이게 이제 여성적 시각에서의 이런 기운들이죠. 여성적 시각. 그리고 특별하게 건강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제적인 요소는 그다지 크게는 없습니다만, 이직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한 달 속에서 이 한 주, 그리고 일진 속에서, 일주론적인 입장에서 일진, 상충되고 파하는 그런 시간대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정리가 끼긴다든가 대립의 기운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취합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이 달은 중추절이 들어있는 이 한 주이지만 이 달 자체가 돈과 명예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고 그 속에서 내 위치가 올라갈 수 있는 직위직책이라는 이 부분과 명예가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취업준비생이든 그러니까 취업준비생적인 입장에서는 합격의 기운도 강하다. 이 중추절 때 놀러 다니면서 그냥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자 이야기했던 연애적인 요소는 남녀공이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공이 여기 해당됩니다. 남녀공이 사랑, 연애의 마음은 깊어지더라. 그래서 의미가 있더라. 이런 시간대입니다. 자, 그러면 일주적인 입장에서의 한 달에, 아니, 한 주에 상스럽지 못한 그날을 보겠습니다. 병인일주적인 입장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자, 병호일주. 병호일주적인 개념에서는 이런 날 문제가 있죠. 그래서 관의 기운이 상충되는 관제적인 요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순환기 계통의 건강적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죠. 오일주들은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무방한 그 병술일주는 이 술일주입니다. 건강적 요소,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 딱 좋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리고 관제가 끼어질 수 있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병술일주적인 입장에서, 그리고는 대체적으로 무방한, 그러면 병신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날이죠. 자, 여행 이동수적인 기운이 강하다. 병신일주. 그리고 건강적 요소, 대장적인 요소에서의 문제, 소화기계통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자. 설사를 하더라. 술을 많이 먹어서. 그리고 관제 구설도 따를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자, 병신일주. 자, 병자일주. 대체적으로 무방하죠. 그리고 끝으로 병진일주. 병진일주적 개념에서는 이런 날, 이렇듯 상충수, 건강적 측면, 그리고 관제가 따를 수 있다. 주의가 거듭 요구되죠. 다만 병진일주적인 개념에서는 이렇듯 월과 일진의 기운이 또 상합되는, 그래서 재의 기운이 강해지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적 요소, 돈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여성적 에너지가 강해지는 것이고, 여성적 시각, 비혼자적인 측면에서, 미혼자적인 측면에서는 아버지적인 요소, 고모적인 요소, 그리고 비혼자적인 측면에서는 고모님과 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전적 관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없도록, 정리가 상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이 여섯 일주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청하 일간 일적인 입장에서의 9월의 마지막 주 운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일은 중추절 추석이죠. 오곡백과가 결실돼서 조상님께 제를 올린다기보다 아직은 풋가을이면서 또 풋볕이지만 먼저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리는 것이죠. 다음 달 10월 8일 한로를 기점으로 10월 24일 상강 무렵이 가장 바쁜 추수철입니다. 그 시점이 가장 알곡친 곡식들이 연그러가는 것이고 지금은 서서히 가을을 준비하는 시간대인 것이죠. 가을의 추수를 준비하는 결실의 시간대에 있는 것입니다. 자, 정화 일간 유추적인 입장에서 현재의 달 편재의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편재의 기운이 강하다 극신약한 정화라고 하면 이럴 때의 돈 문제로 결혼한 분들은 아버지라든가 또는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고모님, 시어머니 돈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지 않아야 할 달이고 또 달과 연이 이렇듯 상충되어 있으니 그 마음이 다른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적인 부분을 놓고 고뇌하는 그래서 현재라는 이 시간대 자체가 달갑지 않는 감성적, 감정적, 지성적인 입장에서의 달갑지 않는 시간대다. 건강적 측면에서도 마치 이렇듯 깨져 있는 상황이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요구되는 시간대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한 주의 운은 달 속에 갇혀 있는 한 주인 것이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일주적인 입장에서 일진적인 입장에서만 간략히 연구하겠습니다. 자, 이직적인 이런 부분 이직적 요소를 생각할 수 있는 일주라고 하면 돈 문제나 이런 부분 가지고 이렇듯 정묘일주적인 입장에서는 해당이 됩니다. 에이 때려치고 어디 가버릴까? 그랬었을 때 부모님적인 요소 이런 부분도 파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인 이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거망동에서는 안 됩니다. 남성적 시각에서는 사랑연애 운이 깊더라. 남성적 시각에서는 남자적인 입장에서는 연애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리고 둘을 놓고 고뇌하듯이 그런 상 속에서 어머니나 아버지 결혼 문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돈 문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그래서 현재의 달 자체가 재물 현금 유동성에 대한 문제 등이 끼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이 시점에 서로 정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러면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지금 현재라는 이 달은 별 달갑지 않지만 한 주 속에서 사랑 연애 운이 피어나는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적 시각에서는 자, 여성적 시각에서는 이런 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다시 말해서 날짜로는 27일, 26일이 가장 좋습니다. 26, 27, 그리고 28, 그리고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날 애정이 싹 트더라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자 건강적인 요소 일주론적인 입장에서 그 의미에서 그렇겠습니다. 자 정사 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날 사랑 연애도 그냥 뒤숭숭하다. 여행 이동수의 기운이 더 있다. 각별히 건강에도 조심해야 되고 관제가 따르지 않게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해당이 되죠. 정사일주는 26일 날 그래서 26일 날이 해당된다. 그러면 정유일주는 사실 정유일주적 개념에서는 30일 날 토요일 날이 해당됩니다. 30일 자 이랬었을 때 어머니나 아버지적인 요소에서 건강 자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습니다. 자 건강적인 측면
주의가 요구된다겠죠. 그리고 관제 구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부모님적인 요소에서도 건강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그러면 세 번째, 정축일주. 정축일주적인 개념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그러나 정축일주적인 개념, 극신약하다가면 하여튼 돈 문제로 인해서 약간은 마음씀이 많은 달과 일진이 되니까, 일주가 되다 보니까 아주 이런 달 속에서 이 한 취해운 자체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해야 될 책임감은 많고 그 속에서 이 재적인 요소를 강하게 보고 하는 시간대입니다. 자, 다음에 정해일주. 특별하게 문제가 없죠. 정묘일주. 정묘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렇듯 연월이 상충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연월과 또다시 월과 일진이 상충된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강한 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묘일주는. 그래서 정해, 정묘, 정묘일주는 나름 그래도 중화로운 기운을 형성할 수 있다. 자, 끝으로 정묘일주. 정묘일주적인 시각에서는 이 28일날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 관제 구설. 이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 연애라는 이런 부분, 그냥 때려치고 나가면 안 됩니다. 연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건강적인 측면 마찬가지, 관제 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을 한다, 큰 흉이 돌아올 수 있죠. 아무튼 오늘의 시간대에 편안한 이 추석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매듭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무토 일간 일주에 대한 운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라는 양력 9월 8일에서 10월 8일 그리고 양력 9월의 마지막 주 운의 이야기인 것이죠. 29일 금요일 날이 추석이 끼어 있습니다. 중추절 오곡백과를 수확해서 조상님께 제의를 올린다 이것보다는 아직은 국가의 국곡식들을 감사 인사로서 먼저 올리는 것이죠. 다음 달 10월 8일부터 하할로가 시작되고 그리고 24일경 상강이 시작될 때 그 시점이 바로 본격적인 가장 바쁜 추수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알곡진 곡식과 과일들이 뚝뚝 떨어지고 추수학을 하는 그 시점. 자, 현재라는 달 속에서 이 한 주의 운, 달에 오는 상관의 기운이 아주 강하죠. 기원자적인 측면에서 여성이라 하면 마치 아들과 같은 상의 인연되듯, 그리고 그 속에서 왕성하게 아웃풋적인 요소로서 활동을 하는, 다만 2023년이라는 이 개명년 자체가 안정된 부 속에서 명예가 있었는데 이 기운이 서로 상충되니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기원자적인 측면에서는 자녀 문제를 놓고 배우자적인 요소에서 약간의 갈등, 날이 서 있는 상이죠. 남자적인 시각에서는 관청, 이를 상대로 어떠한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의 약간의 부대낌, 이런 기운이 하수상한 지금 시절과 같은 그런 운의 기복이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달은 내 재능의 끼를 부리고, 그리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멋을 부리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금년이라는 이 시점 안정된 재라는 글자는 남성에게 있어서는 사랑, 연애의 마음, 그리고 머무르고 싶고,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큰 태산의 아름다운 꽃, 지란이 자라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명예가 있는, 그 속에서 사랑, 연애가 깊어지는 부귀영화로운 시간대이건만 세상의 뉴스가 하수상하니까 나름 심상치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주운의 이야기. 자, 일주론적 입장에서 일진적 그 요소 속에서 건강관제,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여섯 일주를 대표하는 우리 무토 일간적 입장에서는 현재의 달은
과감하게 내 재능을 연출하고 다음 달 양력으로 11월 8일 이후부터 10월 8일 이후부터 그에 의한 부와 명예, 그래서 하반기 자체가 부귀영화로 움직이 간다. 이걸 명심하시고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인 일주적인 개념에서 한 주간의 운은 대체적으로 무방하게 흘러갑니다. 한 주간의 운은. 그러면 무일주적인 입장에서는 27일날, 이런 날, 이렇듯 재와 인성의 기운이 상충되죠. 그래서 이런 시점은 조금 사랑 연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 문제로 또는 처와의 이 관계들이 대립되는, 다시 말해서 무오일주적 개념에서는 여튼 27일 수요일 날이 시큰둥하다. 건강적 요소도 조금은 챙길 것. 관제는 그다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무술일주 10월 1일 날이라는 임진일 날 재와 간이 다 상충하는 그런 기운들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런 시점이 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고모님과 다투지 않도록 이 무술일주적인 개념에서는 이런 날 사랑도 순탄치 않더라. 건강적 측면, 관제 구설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당부됩니다. 극신약한 명식의 주인공은 될 수 없습니다만 무술일주 자체가. 극신약하다면 사실 돈 문제 갖고 다툴 상이지만 이럴 때 오히려 이런 무술일주적 개념에서는 큰 재물의 기운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의외의 큰 성과감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날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신일주, 네 번째 주자. 무신일주적 개념에서는 금요일 날, 이럴 때 관제 구설, 그리고 이직적 요소, 이동수적인 그런 기운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관제 구설이 따른다. 건강적 측면에서는 장이 안 좋을 수 있다. 어디? 대장. 그리고 삼초라는 소화기 계통. 그래서 관제 구설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런 것이죠. 일진상으로. 저는 무자일주. 무자일주는 해당상이 없습니다. 무진일주. 백호살이 들었네 하는 그 일주가 이때 병술일 날 부딪히죠. 그러면 진술이 상충돼서 나름 위장병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지만 아주 완강한 에너지를 풍기고 있는 이 일주조 자존감 자기애로 무장한, 그래서 이럴 때 그래도 건강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죠. 관제구서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한다. 큰흉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주의가 당부된다. 25일 월요일.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남성적 시각에서 여성적 시각에서 지금 현재의 달은 사랑연애와 무관하다 했었는데, 그래도 일진상으로는 여성적 입장에서는 이렇죠. 여성적 입장에서는 그래도 26일 화요일, 그 다음 27일에 이 나름 관의 기운은 없지만서도 나름 암압적 요소에서의 인연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30일, 31일. 남성적인 입장에서는 26일, 27일, 그리고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남성적 입장에서는 26, 27, 28일도 해당되네요. 뭐 31일날. 일시적인 한 주에 사랑의 마음이 약간 감돌더라, 이 정도로. 그래서 큰 틀에는 우리 무일간 여러분들께서는, 무일주론적 입장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달인 양력 10월 8일 이후 큰 틀에서 그 이후를 보는 것입니다. 찬 이슬이 내리는 하할로이 시점부터 여튼 입동, 동지 이런 시점을 봐야죠. 그래서 내년도 2024년이라는 갑진년이 시작되는 양력으로 2024년 2월 4일까지 시간대가 부귀영화로움의 주인공이 된다.
2024년 2월 4일 이전, 현재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무 여섯 일주에 대한 이야기 가름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토 일간 여섯 일주에 대한 이야기 진행합니다. 기토는 움토로서 응축된 땅과 같은 그런 상이지만 비옥한 토입니다. 그래서 갑목과 항상 짝을 흐리려는 그런 상이 강하죠. 그 현지라는 이 달, 양력 9월, 이 한 주는 마지막 주 운의 이야기입니다만, 현지라는 이 시점 자체가 신유월, 식신의 기운이 가득 들어있는 시간대입니다. 자, 식신, 밥식자의 이런 귀신 신자 아닙니까? 음식의 신, 먹을 복을 이야기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이렇듯 먹을 복이 있는 그런 명식의 주인공, 여성적이라면 이런 달에 자식과 인연되는 겁니다. 여자적인 시각에서는 자녀와 인연된다, 자녀에 대한 깊은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는 이 시점에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는 조금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남성은 재적인 요소, 그리고 여성은 명예적인 요소, 그래서 부귀 영화로운 이 기운 자체가 현재라는 달 속에서는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고 그 속에서 건과 상충되는, 그러니까 이런 시간대에 추석 때 결혼을 종용한다 그런다 하면 사실은 달 속에서는 그렇게 맞지 않는 엇박자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대에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대화의 창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기토의 이 입장에서 지금 돌력의 오곡백과가 이렇듯 결실을 향해 갈 때, 다음 달에 물론 이렇듯 한로를 기점으로 상간, 다시 말해서 10월 8일부터 24일이라는 이 시점 자체가 가장 바쁜 농촌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시점, 그럼 현재 이 한 주 속에서 29일이 금요일인데 이 추석의 의미는, 추석의 의미는 아주 덜 익은 오곡백과들을 이렇듯 조금 빠른 감 있게끔 수확하여 조상님께 제를 올리는 것이죠. 자, 이 속에서의 지금 이 여섯 일주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진행합니다. 이직적 요소에서의 가장 마음이 있는 일주는 김묘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묘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연애적인 부분도 조금 달갑지 않고 건강적 문제 그리고 관제적인 요소, 여기에 다 해당상이 됩니다. 그래서 김묘일주는 각별히 신경계통, 감기기관지, 시신경, 보톡스 시술을 한다든가 라식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할 일주입니다. 김묘일주는 경거망동했다가는 신경의 문제, 품기가 생길 수 있는 연과 월의 대립, 그리고 월과 일주의 대립이 일어나는 그런 일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사 일주적인 입장에서 한 주의 운을 볼까요? 이사 이동수처럼 여행의 운이 들어있다. 이게 바로 기사 일주 입장에서는 화요일이 됩니다. 자, 화요일. 기사 일주적인 입장에서는 화요일. 26일이죠. 자, 그래서 이럴 때 마음이 심상치 않다. 사랑, 연애도 이런 시점에서는 천둥, 번개가 일어난다. 그리고 건강적인 요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제,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좋지 않는 쪽에서. 자, 그러면 규일주, 규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이렇듯 30일 날이 해당되죠. 30일 날 토요일 날 기후일주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럴 때에 신경계통, 감기기관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기후일주적인 입장에서는 멀리 가고 싶다, 그냥 감정의 기복이 세서 이래서 썼을 때 이렇듯 이직적 요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기후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사랑연애라는 이 부분
여기 부분은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는,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좋지 않는 일진이 되는 것이죠. 천둥이 치는 날. 자, 그리고 건강적 측면에서 감기 기관지, 품기, 신경계통, 대상, 포진, 여러 가지 것들이 유마추스 관절염 이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될 일진이어서, 또는 관제 구슬도 조심해야 됩니다. 추석 다음날 음주운전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했다, 또는 비포장도로 국도를 달리다가 뜻밖의 경찰한테 만나서 1,000만 원짜리 벌금을 맞았네 할 수도 있는 일진이기 때문에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축일주. 기축일주는 통과. 그리고 기해일주. 기해일주적인 요소에서도 큰 문제가 없죠. 오히려 기해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여성적인 시각이건 남성적인 시각이건 사랑, 연애의 마음, 그리고 명예가 있습니다. 여성적인 시각에서의 이런 연애의 일진들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화요일이라는 이 시점, 기 여섯 일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애라는 이 시점의 이야기, 여성적입니다. 그러면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말 그대로 26일, 26일이 해당, 그리고 29, 30, 31, 29, 30, 31일이 사랑, 연애의 기운이 가득되어 있는 시간대입니다. 연애하기 딱 좋은 일진. 그러면 남성적인 시각.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26, 27, 28일. 26, 27, 28일, 그리고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흘러가고, 자, 그러면 현재 다시 김묘일주로 돌아보겠습니다. 자, 김묘일주적인 시각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해일주도 마찬가지. 자, 김해일주, 일진의 운으로는 28일, 이때 조심해야죠. 관제, 구설, 사랑, 연애의 마음도 시큰둥. 김해일주입니다. 김해일주. 건강, 관제, 구설 다 조심하자.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가뜩이나 어려운 세상 경기, 구석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기 감정, 감성, 이성을 통제치 못해서 술 한잔하고 백날의 근심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이상으로서 기 여섯 일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금 일간, 일주적인 입장에서 한 주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29일 날 추석이 있다겠습니다. 현재의 달, 겁재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죠. 겁재, 재물을 겁탈해 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경쟁인 것이죠. 어떠한 경쟁이 되느냐, 부와 명예에 대한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연월이 지금 상충되어 있을 때 경제적, 금전적 요소에서의 관리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달의 기운으로는. 그래서 현금 유동성에 대한 관리, 현금 유동성, 자, 금전적인 요소에서의 어떠한 거래, 금전거래는 조심하자. 자, 이게 경금 일관적인 입장에서 주의할 시점이고, 그리고 현지라는 이럴 때에 이 한 달의 운 속에서는 연애운은 약합니다. 남녀공이. 원래 2023년이라는 시간대에 사랑, 연애의 기운이 강하더라. 누가? 특히 남성이. 연애의 기운이 강했던 이러한 운 속이지만 현재라는 이렇게 비겁의 기운이 쓸 때는 오히려 겁재로 인해서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한 주 속에서의 일진상에서는 잠시 후에 그 부분을 명시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렇듯 겁재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었을 때는 독립, 분가, 새로운 일을 모색하고 싶은 이 에너지들이 극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진일주와 같은 이런 분들은 이직적인 요소를 고려하려는 마음이 강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성적인 시각에서 사랑, 연애의 한 주는 어떻게 될까?
현금 일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이렇듯 25, 26일, 그리고 29일 이런 시간대가 됩니다. 그러면 남성적인 입장에 남이라고 쓰겠습니다. 남, 화요일날, 26일날, 그리고 29, 다음 30, 31일이 되겠습니다. 아, 31일이 아니라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강적인 측면,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죠. 사실 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진상으로 여튼 건강 관제적인 요소 주의하고, 또는 여행 이동수의 기운이 강한, 여행운이 있는 그런 일주를 보자면, 먼저 경인일주적인 입장, 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일주, 경호일주적인 입장에서는 경거망동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랑연애라는 이 글자가 자칫 잘못하면 여성적 시각에서는 깨질 수 있다. 경호일주적인 입장. 자, 그래서 경호일주적인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는 27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27일. 자, 건강적인 요소도 조심해야죠. 순환기, 심혈관계통 건강 주의를 해야죠. 그리고 관제 구설도 조심하자. 그 다음에 경술일주. 경술일주적인 입장에서는 10월 1일, 괴강성이 들어있는 이런 날입니다. 10월 1일. 자, 이럴 때에 어떠한 이동수 이런 부분들은 달갑지 않습니다. 경술일주 자칫 잘못하면 건강적인 문제도 되고 관제 구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이런 부분 주의하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자, 경신일주. 경신일주적인 입장에서는 29일 추석 당일날입니다. 이럴 때 여행기동수 각별히 안전에 주의합시다. 자칫 흉이 도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럴 때 남녀공이 사랑 연애운이 들어있다 했는데, 이럴 때에 부부싸움 또는 이별의 기운이 잘합니다. 둘 다 연애의 기운이 들어있는데 말 그대로 이 여자 또는 이 남자 둘을 놓고 어떻게 할까 고뇌한 상이 되죠. 만에 하나 추석 당일날 동창회 모임에 갔다 옥신각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연애도 이동의 기운도 건강적인 측면도 그다지 좋지 않는 추석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음식에 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자. 그 다음에 경자일주, 무난하게 통과. 그 다음에 경진일주, 25일날 월요일. 자, 월요일이라는 이 시점, 한 주의 시작 속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자, 그래서 건강적인 요소, 관제, 구설, 시비수에 입사하지 않게끔 주의하자. 사랑, 연애도 사실은 달갑지 않습니다. 천둥이 치는 상이죠. 서로 이해, 배려, 양보를 해주자. 자, 아무쪼록 중추절이 들어있는 이 한 주 속에서 의미로운 시간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자식들 간에 정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와 만사성이라고 했으니 그 일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신금 일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주론적인 해석을 가미하겠습니다. 여섯 일주에 대한 이야기이죠. 현재 음력 8월, 양력 9월의 시점은 비견의 기운이 이렇듯 강하게 도와 있습니다. 마치 이미지적인 요소로 해석을 하자면, 창금이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있는 무리를 지어있는 군인들의 상이라 할까요? 이런 기운이 아주 사리빨처럼 예리하게 있다. 이 시점 속에서 연월이 이렇게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대에 건강관리, 안전에 안전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 금년이라는 이 시점 자체에
풍기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계면이라는 묘자가 바람풍을 몰고 오는 손입니다. 자, 지금 현재라는 이 시점 비견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었을 때 신앙하고 태양한 분들은 한 주간 자체에도 말 그대로 현금 유동성, 다시 말해서 자금 관리, 금전거래적인 요소에서는 사실 주의가 요구되죠. 금전거래 주의. 비견이 많게 들어오면 급제성도 되기 때문입니다. 금전거래 주의. 자, 그리고 이럴 때에 가장 안 좋은 분, 집안에서는 아버지이죠. 아버지이자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시어머니와 고모님의 건강. 그래서 아버지, 형제, 그리고 시어머니 건강주의, 그로 인해서 신경쓰지 않도록 괜히 얕은 싸우다가는 정리가 깨져서 혈압으로 또는 풍으로 이렇게 누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의로운 성정의 신금기관 여러분, 본인들이 나아갈 방향성을 한번 봅시다. 현재라는 이 시점,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 마지막 주에 29일 추석이 들어있고, 그 속에서 이렇듯 계절상으로는 숙살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뻗어있는 이 시점에 들녘에서는 지금 탱글탱글 이렇게 오곡백과가 결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시점 속에서 이렇듯 남성적인 시각에서 금년이라는 시간대가 사랑 연애 운이 강해지만 현재의 달은 별 볼 일 없더라. 그러면 남성적인 시각에서의 이 사랑 연애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진을 한번 봅시다. 자, 26일 화요일 날이라는 시점. 자, 쓰겠습니다. 남. 그리고 29일, 30일,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빨간색으로 25일 날 관청에서 좋은 소식, 명예가 있다. 월요일 날 의미가 있죠. 사랑 연애의 기운이 아주 강해지죠. 그리고 화요일도 마찬가지. 그리고 29일 남녀공이, 이럴 때 사랑 연애의 기운이 세지죠. 추석날 결실될 수 있습니다. 사랑 연애의 결실. 자, 유아 같고 특히 이직적인 요소에 이 에너지를 풍겨내는 일주는 사실 신묘일주가 되겠죠. 신묘일주. 신묘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아무튼 건강관리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버지, 시어머니적인 요소의 건강주의, 이게 요구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의 이 여섯 일주에 대한 건강관제, 일진을 한번 고려해봅시다. 신사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여행이동수의 기운이 강하더라. 26일 날 화요일. 그래서 화요일이란 이 시점이 신사일주의 입장에서는 여행 이동의 기운이 세더라. 화요일 날. 그런데 사랑연애에 좋을 날이라 했더니 날이 신사일주의 안에서는 깨져버리는 상입니다. 사랑연애의 마음도. 그래서 달갑지 않죠.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 대장, 소화기계통 이런 부분의 문제가, 그리고 관제 구설이 따를 수 있는 일주다. 일진이다. 26일이. 그러면 신유일주는, 자, 다음은 신유일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유일주. 신유일주는 30일 날 토요일 날, 그 앞날 술을 많이 먹었다 그랬더니 아이고 죽겠네 하듯이 아주 달갑지 않는 기운이 형성되죠. 그래서 신유일주적인 입장에서는 모처럼 이성과 사랑을 나누고 싶었는데 깨져버리더라. 그래서 신유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이날 자체가 연애운이 깨지는 상이 됩니다. 건강적인 측면 아주 좋지 않죠. 그리고 이런 시점이 관제는 아니어도 12 구설이 따를 수 있다. 12 구설, 신유일주.
그리고 이제 신축 일주. 자, 신축 일주적인 입장에서는 무난한 행보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신축 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강한 내 어머니도 내 뜻을 동조하고 내 형제들도 내 뜻에 동조해서 어떠한 사업을 시작한다. 그건 좋지 않는 것이죠. 피자라는 큰 재물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서로 나누어 갖는 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그다지 이롭지 못합니다. 그다지 실리가 없다 할수 있습니다. 신축일주, 신유일주, 가급적인 신사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면제에 따른 섣부른 투자는 금물입니다. 신의 일주는 대체적으로 무방. 그리고 신묘일주적인 요소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렇듯 연월이 상충되어 있고, 월과 일진이 상충되어 있는 명식의 주인공이니까, 그래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 그러면, 끝으로, 신미일주에 대한 이야기 속행합니다. 신미일주. 신미일주적인 입장에서는 28일날, 이럴 때에 사랑연애도 깨져버리는 상. 아, 물론 이때가 사랑연애라는 그런 의미가 날이네요. 다행히. 자, 신미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이럴 때에 이제 쉬운 이야기로 건강적인 측면, 그리고 관제적인 요소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의 주의지 다른 맥락이 아니죠. 자, 신미일주 관제구설수 술 한잔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날이 바로 목요일이다. 각별히 목요일날은 조심하자. 이거죠. 목요일날은 각별히 조심하자. 자, 건강적인 측면 관제구설. 목요일 조심하자. 자, 이상으로서 여섯 일주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약간 기기가 내 생각처럼 잘 안 움직여서 이야기 자체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 일간, 그리고 임인, 임오, 임술, 임신, 임자, 임진 일주에 대한 이야기. 지금 현재라는 이 달의 기운은 정인의 기운으로서 아주 양의 물인 이 임수를 출렁출렁하게 만들고 있죠. 넘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임신, 임자, 임진 일주. 더욱더 그 기상이 커지죠. 사실 이럴 때의 재물적 요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임오, 임인, 임술 일주적인 요소에서는 이렇듯 금이라는 이 기운, 다시 말해서 정인의 기운을 따듬는 상도 되지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정인의 기운 속에서 인풋의 에너지가 작용된다. 정보, 전략, 기획, 공부, 수렴의 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학생적인 입장, 배움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금년이나 2023년 자체가 개묘년, 겁재의 상, 경쟁의 속에서 내 재능을 마음껏 품어내는 그런 토끼띠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토끼띠 해의 이 기운이 드디어 결실을 향해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월이 상충되어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내 정신적인 마음속에서는 번잡함이 있고 머릿속은 조금 복잡한 상이 연출되지만, 그렇지만서도 이 한 주 속에서의 이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라는 이 달은 크게는 이런 사랑 연애의 마음은 다 없다 이래야 됩니다. 크게는,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 크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제도 마찬가지죠. 자, 다만 일주론적인 입장에서의 이 일진적 요소에서의 흉이
언제인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민일주. 자, 이민일주적인 입장에서 여행 이동수의 기운, 이 부분은 크게 없고, 그리고 이런 상 속에서 충일할 것도 별로 없죠. 자, 두 번째 이모일주. 이모일주는 27일날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 동료로 인해서 이런 재물적 손실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27일날은 수요일이겠습니다. 이모일주. 그리고 사랑연애라는 이 글자도 자칫 잘못해보면 깨기는 상. 그냥 별로 달갑지 않은 시간대입니다. 친구 동료로 인해서 깨져버리는 그런 이성적 관계, 남자적 시각에서. 자, 그리고 임술일주. 임술일주는 10월 1일날. 이럴 때 이성간의 고뇌, 갈등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건강적인 측면, 관제 구슬도 주어야 됩니다. 자, 명예라는 이 부분 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경계통, 위장의 기운도 마찬가지. 그래서 임술일주적인 입장에서는 10월 1일 날 주의하자. 자, 임신일주. 임신일주적인 입장에서 크게, 자, 29일 날이라는 추석 때죠. 여행 이동수의 기운이 센 임신일주. 그리고 사랑적인 요소, 이런 부분은 달갑지 않는 남자적인 시각.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이날 별 볼 일이 없는 날입니다.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 주의가 요구되고 관제 구슬이 따를 수 있는 날이다. 자, 임자일주는 크게 문제 없고 임진일주. 자, 관의 기운이 이렇듯 정인의 기운과 같이 짝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인성의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어떠한 투자 이런 부분들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청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해버리면 이럴 때에 그냥 뒤숭숭함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여성적인 시각, 남성적인 시각 다 좋지 않는 기운. 임진일주, 남성 여성을 끝없이.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도 마찬가지. 월요일날이라는 이 술날이죠. 25일날. 그리고 건강관제도 조심하자. 자, 조금 전에 이 임일간적 요소. 남성이건 여성이건 사랑연애라는 이 시각에서 그 사랑, 연애, 마음이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진상으로는 그래도 반짝하더라 이런 날을 둘 수 있다가면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25일 날. 그렇지만 마음 자체가 그다지 동하진 않습니다. 26일 날, 이런 날은 의미가 있죠. 남성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29일 날. 그렇지만 29일 날이라는 이 시점, 임신일주는 이별을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럼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25일, 26일, 27일, 28일, 그리고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한 주간 속에서 그래도 기혼자적인 시각에서는 가족애가 풍겨야 되겠죠. 부부애가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날들을 잘 활용해서 부부가 애틋한 정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이민, 이모, 임술, 임신, 임자, 임진일주에 대한 이야기 가름하고, 끝으로 개수일간에 대한 이야기 진행합니다. 금년도 개매년, 식신의 기운이 강하죠. 비견의 기운 속에서 내 재능의 꽃이 피어 있습니다. 내 재능이라는 말 그대로 벼와 기장, 밀, 보리 이런 부분을 파종했다
그런데 현재라는 이 측면에 나수로서 그 뼈와 비장을 벤다 수술을 지금은 조금 이른감이 있는 수술입니다. 그 편인의 기운이 이렇듯 강할 때 정보, 전략적인 요소, 정보, 기획, 전략, 생각이 깊어지는 상이죠. 특히 개수적인 입장에서는 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수. 음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음수적 입장에서는 이럴 때에 그때 바깥으로 활동적 요소로서 나가야 됩니다. 집에서 짱박만 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죠. 자, 인풋의 에너지가 작용할 때 바깥으로 나대야 된다. 그래서 예수 입장적인 요소에서는 전략을 짜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건만 지금 현재라는 달은 그다지 이로움이 없다. 공부하는 수험생적 입장, 취준생 입장에서는 다음 달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로움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준비생 그리고 수험생적 입장에서는 집중력이 좋아진다. 집중력.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괜찮지만 그리고 어머니와 유정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부분은 괜찮지만 자, 한 주간의 운세 29일 날 추석이 끼어있는 이 시점 속에서 이렇듯 움직임의 기운이 세다. 그리고 건강적 요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일주론적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현재라는 이 한 주에 그리고 한 달 속에서 가장 요주의 인물은 계매오일주가 되겠습니다. 계매오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이사, 이동수 이런 부분도 사실 그다지 달갑지 않는 달입니다. 그리고 자녀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머니와 자기의 뜻이 맞지 않는 그런 시간대 그리고 건강적 요소도 마찬가지. 그래서 계매일주적인 시각에서는 이 한 달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여섯 일주적인 입장에서의 이 일진운을 보겠습니다. 개사일주 현재의 달 정제의 기운마저도 정인의 기운으로 바뀌어서 들어옵니다. 어떠한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가 요구되죠. 개유일주도 마찬가지, 개축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사일주, 여행이동수 이런 부분은 사실 달갑지 않다. 그리고 이런 인연법칙에 의해서 사랑하는 임과 헤어진다. 건강적인 측면도 별 볼 일이 없다. 그리고 관제구설까지도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26일날이란 이 시점. 자, 개유일주는 30일날입니다. 30일날. 특별히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된다. 특별하게 건강관리를 조심하자. 관제구설과는 문화. 자, 그리고 어머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건강관리. 개유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건강적인 요소가 중요한 날이고 또한 이 개유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어머니와 돌보미로 인해서 내 자녀 문제 또는 어머니 또는 돌보미 이모 이런 부분과도 상충되는 그런 시간대니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 그리고 개축일주 개축일주적인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세대 일주가 아주 강하게 그러한 행동들을 흘려하기 때문에 투자 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투자. 투자 주의 일주. 개사, 개유, 개축 일주. 글로벌한 세상 경기가 하수한데 지금 어떤 투자거리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바닥을 친다는 주식 코인도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아직도 지하층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자, 개해 일주 그다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달 가장 여행 이동수적인 그런 기운이 강한 일주가 바로 개해 일주죠. 그래서 개해 일주적인 시각에서는 여행 이동수의 기운이 강합니다.
이 현지 한 달이, 이 한 달 자체가, 그렇지만 일진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자, 계묘일주 일진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듯 연월과 일진과 달의 기운이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건강에 주의해야 된다. 계묘일주 이 현재의 달에는. 그러나 일진의 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계묘일주적인 시각에서는 이렇듯 이런 날, 25일이라는 이런 날이 남성적 시각에서는 사랑 연애운이 아주 싹트는 날입니다. 계묘일주적인 요소. 그리고 계묘일주, 계묘일주적인 시각에서는 28일. 자, 28일 이럴 때에 주의가 요구되죠. 자, 사랑 연애라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 그리고 여기 속에서는 관제가 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묘일주적인 시각에서는 28일 조심하자. 자, 그럼 여기서 사랑 연애와는 무관한 이 시점에 여행을 하는데, 자, 사랑 연애라는 이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여성적인 입장과 남성적인 입장에서 이 일진을 보겠습니다. 먼저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이 25일 날, 이런 날이 의미가 있죠. 그리고 특히 27일 날, 25일과 27일은 사랑 연애하기 딱 좋더라. 28일 약간의 뒤숭숭함이 있지만 이날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 사랑 연애 애정의 시간대다. 야,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25일 그리고 26일 27일 29일이 되겠습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29일. 그리고 암묵적 관계의 사랑의 이혼이 10월 1일 날 형성되더라. 10월 1일. 그러면 여기서 남녀공이 이렇듯 25일과 27일 그리고 10월 1일은 아주 음양의 조화로움이 만들어지는 날입니다. 천지가 화합하고 음양이 화합되는 날. 과만사성이라고 했으니 웃음꽃을 피워낼 수 있는 그런 집안의 분위기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이것으로서 9월 마지막 주 운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 한 달의 운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